안녕하세요. 링글라바신. 저는 여러분에게 미얀몽어를 가르치고 있는 수여입니다. 오늘은 다 바른 미얀몽어 다섯 번째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받침을 위주로 할 건데요. 근데 받침은 미얀마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오늘 배울 거예요. 합수 내용에서 아홉 개의 받침에다가 자음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읽기, 말하기, 쓰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.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번에 배운 자음, 복합운자를 다시 예습해볼까요? 복습해볼까요? 까, 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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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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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냐.